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품질경영기사 기출문제 네번째 과목이다. 그죠? 네번째 어 신뢰성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6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대시료 실험이다. 그죠? 대시료 실험에 있어서 어 신뢰성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묻고 있는 거죠? 틀린 것. 누적 고장 확률과 신뢰도 함수의 합은 어느 시점에서나 항상 어, 동일하게 1로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여기서 누적 고장 확률이라는 건는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FT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신뢰도 함수가 있죠? 신뢰도 함수는 우리가 R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합은 불신뢰도와 신뢰도의 합은 항상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어떤 시점 0에서 T까지 고장 확률 밀도 함수 이거는 FT를 나타내는 거고 어 적분하면 적분한다라는 거는 이제 사흘 적자니까 적분하면 그 시점까지 어 불신뢰도 FT를 알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우리가 직접 즉 적분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의미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로에서 T시점까지 적분 기호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0에서 T까지 어떻게? 고장 확률 밀도 함수니까 FT가 됩니다. 소문자 FT가 되죠. 이렇게 해서 누적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불신뢰도, 즉 FT를, 대문자 FT를 구할 수가 있다. 기호만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다. 그죠? 어, 그리고 이제 틀린 거는 3번인데 4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떤 시점, t 시점이 있겠죠? t 시점하고 t 플러서 델타 t. 시간 사이에 발생한 고장 개수를 시점 t에서의 생존 개수로, 생존 개수는 이제 살아있는 개수죠? 생존 개수로 나눈 뒤 이것을 델타 t로 나눈 것을 고장률 함수, 람다 t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4번에 보면, 람다 t라는 거는 고장률 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t 시점하고 t 플러스 델타 t 시점에 발생한 고장 개수잖아, 그죠? 고장 개수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 있는 개수 t 시점에 살아 있는 개수하고 어 그리고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살아 있는 개수인데 t 플러스 델타 t 그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이렇게 빼면 요때 살아 있는 것그 다음까지 살아 있는 것 그럼 빼게 되면 요때 고장난 개수가 되겠죠. 요걸 뭘로 나눠준다? T 시점에서 살아있는 개수 알죠? T 시점에서 생존 개수로 나눠주고 이걸 다시 뭘로 우리가 델타 T로 나눈 것 그러면 델타 T분의 1 이걸 곱해주면 되겠지 그죠? 이걸 우리가 람다 T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장률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 고장 밀도 함수 FT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알겠죠? T 시점과 델타 T 시점의 고장 개수 즉 T 시점에 살아있는 개수하고 마이너스 어, T 플러스 델타 T 시점에 어, 고, 어, 살아있는 개수 빼면 고장난 개수가 되겠죠? 이걸 나누어주는데 우리가 고장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뭘로 나눠주냐면 T 시점에 살아있는 개수가 아니고 제일 처음 시험을 시작한 개수로 나눠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뒤에 것도 똑같죠. 델타 T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 이렇게 해서 구했을 때어 고장률 함수 람다 T가 클 것이냐 아니면 고장 밀도 함수 우리가 FT가 크냐 오는 게큰 값이죠? 오는 게 숫자를 대입해보지 않더라도 오는 게큰 값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게 크지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어, 우리가, 요거는 t 시점과 델타, 어, 그 다음 시간까지 고장난 개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값에 대해서, 그때 살아있는 개수, 그 시간에 살아있는 개수냐, 시작 시점의 개수냐, 오는 게더 커요? 당연히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크겠지. 이해되죠더큰 값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작은 값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똑같은 값을 똑같은 값을 나누어 주는데 더큰 값으로 나누어 주니까 요거는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람다 t 가더큰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고장 개수가 상당히 발생했을 때그 시점에서 고장 확률 밀도 함수는 고장률 함수보다 크거나 같다. 고장률 함수가 더크다 고장 밀도 함수가 ft가 더큰게 아니고 고장률 함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 물론 이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고 뭐 교재에 보면 이제 각각의 값이 나와 있는 게 특정 시점에서 람다티와 ft를 구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할 것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